네, 오늘 출발 증시현황은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됐기 내려왔죠. 때문에 네, 다시 또 반가운 얼굴들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얼마 만에 이렇게 뵙는지 모르겠네요. 네, 참 편안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아, 그래요? 좋은데, 예, 그동안 집에 많이 갇혀 있다 보니까. 예. 그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더 허심탄회하고 그렇죠. 예. 좋죠. 네, 예. 왔다 갔다가 되니까 어쨌든. 자, 하나씩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미국 시장의 특징은 변동성. 그렇죠. 예. 뭐 우리 저기 말이 좋아서 변동성이라 해서 하지만 재미없다. 네, 재미없고 정신없죠. 그러니까요. 네. 네. 하나씩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네, 일단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할때 지금은 뭐 다 혼조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상황 쪽에서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해서 포인트를 한번 맞추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애플하고 테슬라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월봉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지난 흐름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애플 같은 경우 액면 분할을 하고 지난 월봉을 보게 되면 한번 싸졌다라는 인식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네요. 근데 지금은 한번 싸졌는데 오히려 지금 약간 반대로 가는 모습들. 그래서 지난번 월봉의 패턴과 다르게 좀 하향 쪽으로 가고 있죠. 그만큼 두 번째 액면 분할을 했는데 지난번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반전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나는 처음인데 왜 이래?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기술주가 많이 올랐다는 관점 쪽에서 딱 월봉상으로도 어떤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기술적으로는 딱 지금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네. 한 60개월 월봉세 안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목은 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어디냐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그러니까 9월 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많이 올랐죠. 그 부분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100% 이상 오른 종목들 허다한 상황 쪽에서 이게 시총 순위죠. 그렇습니다. 시총 순위입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뭐 최근에 뜨고 있는 엔비디아까지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기술주의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영향력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게 뭐 이제 소프트뱅크로 추정되지만은 이 옵션에 대한 매물이 차익 실현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들 네. 이런 쪽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이번 주 미국 시장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금요일 날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들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반전시킬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겠죠. 이쪽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 쪽이죠. 중국 쪽이 지금 화웨이 때리기를 계속했는데 그럼 아이폰 우리도 살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직 그 구체적인 반응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테슬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데이 네. 관련돼서 어느 정도 테슬라의 영향력을 확보한 채 배터리 데이가 이어질지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여러 가지 또 기싸움들 이런 쪽에서 둘 다 큰 그림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은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전략들이 차이가 나죠. 그런 쪽에서 과연 기술주 쪽에 누가 더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전략을 가져오느냐라는 쪽도 이제 관련된 쪽에 나스닥 기업들의 여러 가지 변화들은 같이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정들을 보더라도 변곡점에 네. 들어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조금 네.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담스럽게 움직이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정말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금융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건지 그것도 네.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지표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렇죠. 예. 네. 일단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국채금리는 실질적인 금리를 반영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최저점에서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리가 상승적으로 계속 가닥을 잡아서 물론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한다라는 쪽도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기술주 측면으로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변형을 네. 보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술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쪽에서도 증시 쪽에서는 약간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도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추가로 더 달러화가 약세로 안 갑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체를 보이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달러화 강세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지금 안전 심리 쪽에 대한 무게가 좀 더 실릴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똑같이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지표 중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달러 움직임을 보면은 확실히 바닥은 좀 잡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시장에서의 또 공포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그 조화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같은 경우도 유로화 같은 경우가 그러면 강할 수 있겠느냐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그에 따른 또 해답을 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달러화만 보고 있다라는 쪽에서의 어떤 자체적인 흐름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흐름을 보게 되면 또 미국의 변동성 추이입니다. 지난번에 화상 통화로 제가 한 30대 이상 안착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제 30대 밑으로 약간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안정화된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물론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변동성은 대표하는 지수는 약간 좀 하향화되고 있다는 쪽에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심리적은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나 지수는 WTI라고 하는 또 유가죠. 네. 그렇죠. 유가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도 어떻게 보면 공급 쪽이 아니라 수요 쪽을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40달러 이상에서 지금 꺾여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실물을 반영하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도 다시 반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그렇게 뭐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그럼 대표적으로 나스닥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기존에는 패턴들이 지난 한 5월 달부터 나왔을 때 한 21선 부근만 닿으면은 바로 반등, 바로 반등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1선을 보기 좋게 그냥 무너뜨렸죠. 네, 그래서 다음 지지권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61선을 예, 계속 지지를 하면서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제가 보는 상황으로는 혹시나 이 부분이 61선 지지가 아니라 한 번 더 추가 매물로 압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120일까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한 만선 전후 초반 정도가 중요한 또 지지권으로 지난번에 라운드 피규어가 있으니까 예, 두 차례 정도 어느 정도 고점을 시도하다가 꼭 반등했던 가격이다 보니까 어떤 저항권이 지지권으로 바뀐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만선 초반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여기서 패턴들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만선 안쪽까지 빠르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반등해서 뭐 저점을 만든다든가 한 어떤 빠른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61선이 깨진 다음에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번 주 중반 이후 때 그러니까 계속 지지하는 듯 하다가 한번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한번 빠르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나스닥이 사실 고점에서 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도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고 이제 아래쪽으로 특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주간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 그 차별화된 흐름은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단순하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흐름으로 했을 때 거의 시장의 대세는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이 거의 미국 증시나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어떤 상대적인 강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만큼 코스닥이 멋있다, 코스닥에 대한 매매를 늦추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조금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여러 가지 강도는 오히려 물론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력한 유동성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중소형주가 강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다 같이 꺾이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간 그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미국 시장보다는 아직까지는 상승률이 덜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추가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나스닥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감이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다는 쪽에서 어떤 종목별 대응 전략들이 조금 압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 네, 신용잔고 같은 경우도 물론 예탁금이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그나마 신용잔고 이 정도까지 와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꾸준히 늘어서 지금 17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서서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즘 종목들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약간 신용잔고가 뭐 9% 10%대까지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좀 무겁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만큼 또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시면서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수치가 높은 거에 분명히 부담스러운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 기관으로부터 수급이 이제 저기 그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 가수요가 저기 그 이 발동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러면 시장을 끌고 가기는 좀 어려워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되 상승폭이 계속 좀 줄어드는 이런적인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좀 불안불안한 그런 적인 상태에 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략을 잡아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좀 길을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또 어느 정도 부담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어떤 공매도 관련된 쪽에서 이제 열긴 열었는데 홍콩식 공매도, 즉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를 열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타겟은 바이오 쪽이 아닐까.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이나 아니면 네. 셀트리온이나 이쪽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영향을 받게 되면 또 코스닥 관련된 바이오주, 또 코스닥이 바이오주가 꺾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오히려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영향권이 나온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들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중기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연준이 여전히 정책에 대한 믿음들, 그러니까 즉 여전히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준은 여전히 어떤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떤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또 FOMC 회의 관련된 쪽도 주목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주 중반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미국 시장의 변화들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확인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선전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신용잔고에 대한 점증에 대한 우려는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주도주 중심으로 종목은 계속 유효한데 하지만 변동성을 염두에 두게 되면 일단 짧게 매매하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레버리지를 강하게 그러니까 뭐 담보대출이나 신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나 저 종목 지금 사서도 추가적으로 한 40% 50% 올라갈 거야 라고 대응하는 거는 일단 좀 지양해야 되겠죠. 오히려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높은가 아니면은 오히려 수익이 높은가라고 봤을 때 지금은 그런 쪽만 무조건 대응하고 움직이기에는 아직 시장 자체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을 봤을 때는 조금 조심도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같이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전략이 참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조심도 해야 되겠고 맞아요. 그다음에 수익을 내로 또 저기 그 저 주도주 쪽으로 가기도 해야 되겠고 정말 저기 그 힘든 매매가 힘든 그런 구간에 들어온 건 분명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예. 이제 다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안정성이냐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냐라는 걸 이제 봤을 때 한계 잡을 수 없다면 지금은 안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것 같아요.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